꿈꾸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축구가 전성기에 돌입하던 2000년대 초중반 감독직을 맡았던 중국판 히딩크 아리 한이라는 감독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한 감독은 결정적으로 단 한 골 때문에 중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루티노비치 감독이 중국을 월드컵 본선 무대로 이끌자 중국 축구 팬들은 상당히 고무됐는데요. 한국이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과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자 중국은 밀루티노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의 히딩크같이 아리에 한이라는 네덜란드 출신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까볼까? 중국 축구는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쓰리아리 뛰고 있던 브라질과 0대0으로 비기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고 한 감독은 AFC 이달의 감독상을 받으며 출발이 좋았습니다. 2003년 초대 동아시안컵에서 3위를 하긴 했지만 중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2004 아시안컵에 완전 신경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4 아시안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하던 중 인구 7만에 FIFA랭킹 147위 안도라와 0대0으로 비기는 결과가 나오자 중국 축협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런 결과는 중국 축구의 명성을 깎는다고 말했으며 전지훈련 갔던 스페인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주전이 대부분 빠진 FC 바르셀로나에게 0대6으로 처발리자 바르셀로나에 대패한 것은 국가적인 치욕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협은 한 감독을 신임하며 아시안컵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홈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컸는데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감독은 2004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무려 결승까지 올려놨습니다. 비록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지긴 했으나 중국으로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성적이었기 때문에 2006 독일 월드컵까지 한 감독으로 가기로 했고 묻고 떠블로 가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요. 조 1위만 다음 라운드로 갈 수 있는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중국과 쿠웨이트는 승점 자판기 말레이시아와 홍콩에게 전승을 하면서 끝까지 1위 싸움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맞대결에서 1승씩 나눠 가지는 완전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줬는데 중국이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홍콩을 7대0으로 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끗 차이 한 골이 부족해서 2위로 밀려나며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득실차와 승점이 같았지만 다득점 한 개가 밀린 거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허탈했겠네요. 경기가 끝나고 한 감독은 중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7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뭐 물론 쿠웨이트 대신 중국이 올라갔다면 3라운드에서 한국, 사우디, 우즈벡과 같은 조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겠네요. 한 감독은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 평가전을 통틀어 12승 4무 5패라는 굉장히 좋은 승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진출 실패로 인해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월드컵에 도전했던 중국판 히딩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